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무염군에게 잘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폐렴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폐렴구균 백신에는 23가 다당질 백신과 단백결합 백신이 있는데요. 앞에 숫자는 백신이 예방할 수 있는 폐렴구균의 혈청형의 종류를 의미해요. 23가는 23종류, 13가는 13종류 폐렴구균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죠. 90가지 혈청형 중에서 예방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개 안 되죠.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폐렴이 완벽히 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도가 심한 폐렴구균 감염증의 예방에는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요한 겁니다. 23가 다당질 백신은 폐렴구균의 다당질 현막의 특정 성분을 이용해 만든 백신입니다. 다당질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T세포는 자극하지 않고 B세포를 통해 항체를 만들어내지만 강하고 오래가는 항체는 아닙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면역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해서 T세포의 도움 없이는 유도되는 면역반응이 약하기 때문에 다당질 백신 접종은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중이염, 부비동염 등의 비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에는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노인에서는 다양한 혈청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종류의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는 23가 백신이 도움이 돼요. 또한 수막염이나 균혈증 같은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23가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결합 백신은 다당질에 단백질을 결합시켜 만든 백신으로 T세포 반응까지 유도해 더 강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도 효과가 좋습니다.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뿐만 아니라 비침습성 감염증에도 예방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13가지 혈청형 외에는 예방효과가 없으며 돈을 내고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 65세 이상의 성인이 해당되는데요. 어린이의 경우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 4, 6개월에 1, 2, 3차 접종을 하고 12에서 15개월에 4차 접종을 하면 돼요. 성인의 경우 65세 이상은 모두 접종하고 18세에서 64세는 고위험군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은 23가를 1회만 접종해도 되고요. 13가를 먼저 맞고 1년 후에 23가를 맞으면 돼요. 13가를 먼저 맞으면 면역 증강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고위험군의 경우도 13가 맞고 1년 후에 23가를 맞으면 돼요. 혹시 65세 이전에 23가를 먼저 맞았다면 1년 후에 13가를 맞고 다시 1년 이상의 간격으로 65세 이후에 23가를 한 번 더 추가로 맞으면 됩니다. 이때 첫 번째 23가 접종과 두 번째 23가 접종은 5년 이상의 간격이 필요해요. 그리고 65세 이후에 23가를 먼저 맞았다면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13가를 추가로 맞으면 끝입니다. 뭔가 되게 복잡 한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13가 백신을 맞고 1년 후에 23가 백신을 맞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